오늘 영상의 결론은 영원한 승자는? 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2020년의 가성비 태블릿은 아마존, 테클라스트, 올드큐브 이렇게 3개 회사 제품이 대표적인데요. 지난번 영상에서처럼 10인치 태블릿 시장도 그러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8인치 태블릿 제품군에서도 3개 회사의 제품이 가성비 제품으로 눈에 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8인치대 태블릿에서는 과연 어떤 제품이 가장 가성비가 좋고 쓸만한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가성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아마존의 파이어 HD 8은 $89.99로 환율과 배송 대행지 비용을 고려하면 약 12만원, 그리고 $59.99에 세일할 때 구매하시게 되면 8-9만원대에도 구매가 가능한데요. 참 이번 2020년 HD 8에는 플러스 모델도 있는데 이건 램이 3기가고 가격도 더 비싸기 때문에 다른 제품과의 정확한 비교를 위해 2GB 램을 사용한 일반 모델로만 비교해드린 점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올드큐브의 iPlay 8 Pro는 현재 알리나 Q10에서는 판매하고 있지 않은 걸로 확인되고 국내 오픈마켓에서 구매는 가능한데 가격은 약 8-9만원대고요. 테클라스트의 P80X는 약 9만원, 10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가격은 아마존 파이어 HD가 가장 비싼 편이지만 세일을 이용하게 되시면 가장 저렴하게 구매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을 알아봤으니 이제는 성능이나 디스플레이 등 다른 요소들을 알아볼 차례인데요. 일단 세 제품 모두 램은 2GB, 기본 저장 공간도 32GB로 동일합니다. 마이크로 SD 카드로 공간 확장도 가능하고요. 하지만 아마존 파이어 제품군들은 마이크로 SD 카드를 사용할 때 PAT32 포맷으로만 사용이 가능해서 이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고요. 파이어 HD 8은 이러한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픽을 표현하는 벤치마크 점수에서는 셋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줬는데요. 3D 마크 벤치마킹 점수는 650점으로 iPlay A Pro의 경우에는 3D 마크의 점수 측정이 아예 불가능했고 테클라스트 P80X는 348점을 기록해서 그래픽 면에서는 아마존 파이어가 월등히 우수했습니다. 게임을 실행하는 화면을 보여드릴 텐데요. 매번 배틀그라운드 게임 화면을 보여드리면 식상할 수도 있으니 이번에는 카트라이더 게임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보신 바와 같이 파이어 HD 8은 가격대를 생각하면 나름 훌륭한 그래픽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쉬웠던 점은 일반적인 CPU의 벤치마크 점수였는데요. 이번 8인치 라인업에서의 벤치마크 점수는 테클라스트 P80X가 가장 앞섰습니다. 싱글코어 점수에서는 파이어 HD 8과는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멀티코어 점수에서 큰 격차를 보여줬는데요. 실제로 앱을 구동해서 사용하거나 웹서핑을 즐기는 환경에서 파이어 HD 8도 나름 빠릿한 성능을 보여줬지만 이보다 더 부드럽고 끊김이 덜한 것은 테클라스트의 P80X였습니다. 테클라스트 P80X는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느낌이기도 하고 화면 전환도 빠릿하게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iPlay A Pro는 대충 벤치마크 점수 차이만 보셔도 느낌이 오시겠죠? 하하하. 그래픽 점수는 파이어 HD 8이 앞서긴 했지만 어차피 보급형 프로세서를 탑재한 마당에 고성능의 게임을 즐길 일은 많이 없을 듯해서 전반적인 성능 면에서는 P80X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태블릿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 우리의 시각을 자극하는 디스플레이인데요. 명목적인 스펙상으로는 8인치로서 1280에 800 해상도 그리고 180 후반대 PPI의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점은 세 제품 다 동일했지만 실제 눈으로 본 결과는 두둥탁! 파이어 HD 8과 P80X가 비슷한 선명도의 화면을 보여줬고 iPlay A Pro가 가장 떨어지는 화질이었습니다. iPlay는 셋 중에서 최대 밝기도 가장 어두운 편이었고 글자의 선명도도 떨어져서 가독성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는데요. 모두 다 해상도가 높은 편은 아니고 파이어 HD 8과 P80X 역시 절대적으로 보면 그렇게 선명한 편은 아니지만 무난하게 뉴스 기사 보고 이북 리더기로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화면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HD 8이 조금 누런 오줌 액정이라면 P80X는 테클라스트 제품들 특유의 푸르딩딩한 액정이긴 합니다.
그래도 이 푸르 딩딩함은 컬러 설정에서 웜톤으로 바꿔주시면 괜찮아지는 편이기에 이번 8인치 모델에서 디스플레이는 P80X에 한 표를 주고 싶네요. 화면 터치감의 경우에는 바이어나 테클라스 제품은 표면의 촉감이 부들부들하면서 정확하게 잘 터치가 되는 반면 아이플레이는 표면이 조금 거친 느낌이고 플라스틱 재질의 촉감이 강하면서 터치 인식률과 정확도도 조금 떨어지는 편이었습니다. 베젤은 가로 화면을 기준으로 P80X와 아이플레이 A Pro가 가로로 두껍고 세로로는 얇은 형태여서 두 손으로 꽉 쥐기에는 더 편했고 HD8은 사면의 베젤 두께가 똑같은데 베젤이 얇아서 좋다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오히려 두 손으로 쥐게 되면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게 되는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어서 이 점은 조금 불편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바이어 HD8이 모서리는 가장 둥글게 처리돼서 손바닥에 받쳐놓고 보기에는 오히려 더 좋았다고는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전체적인 크기는 아이플레이 A Pro, 테클라스트 P80X, 바이어 HD8 순으로 작아지는데 아이플레이 8은 과하게 길쭉한 느낌이라 조금 거부감이 들었고 8인치로서의 크기는 테클라스트나 바이어 정도의 크기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바이어 HD는 두께가 9.7mm로 가장 두꺼운 편이고 무게도 셋 중에서는 두 번째로 무겁기 때문에 314g으로 가장 가볍고 두께도 7.5mm로 가장 얇은 테클라스트의 P80X의 그립감이 제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좋은 그립감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스피커입니다. 가로 화면으로 영상을 크게 보려는 것이 주 목적인 태블릿은 당연히 이렇게 가로로 지고 영상을 보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파이어 HD8은 10과 마찬가지로 가로 화면을 기준으로 상하면에 스피커가 위치해 있어 스피커를 막을 일이 전혀 없는 반면 아이플레이 A Pro는 세로 화면 기준으로는 하단, 가로 화면 기준으로는 옆면에 스피커가 위치해 있어서 양손으로 쥐게 되면 스피커 구멍을 막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P80X는 세로 화면 기준으로는 뒷면 하단 왼쪽에 스피커가 위치해 있어서 아이플레이보다는 위치 선정이 좋다고는 할 수 있지만 가로 화면으로 쥐었을 때는 종종 손가락으로 구멍을 막게 되는 일도 있어 신경을 써줘야 하더라고요.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의 음질도 꽤 차이가 나서 스피커와 관련한 면에서는 파이어 HD8의 압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HD8은 돌비 애트모스도 지원하고 두 개의 스피커를 통해 목소리나 음악 소리가 명확하게 잘 들리지만 나머지 두 제품은 스피커가 하나인데다 음질도 그다지 좋지는 않아서 막기가 아니시라면 블루투스 스피커나 이어폰은 필수인 것 같고요.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어떠셨나요? 스피커 음질과 스피커의 배치 부분에서는 확실히 파이어 HD8이 앞섰고요. 그렇다면 배터리와 관련한 점은 어떠할까요? 각각 4850, 5500, 4200mAh의 내장 배터리를 채용해서 명목상으로는 아이플레이 A Pro의 배터리 용량이 가장 많은데요. 하지만 유튜브 영상을 최대 밝기, 최대 볼륨으로 연속 재생해서 실제 배터리 성능을 테스트해본 결과 아이플레이는 6시간 45분, 테클라스트는 6시간 46분, 파이어는 9시간 35분의 배터리 타임을 보여줬습니다. 배터리 용량을 생각하면 파이어의 압승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충전 단자는 아이플레이 A Pro만 마이크로 USB 타입이고 나머지는 USB-C 타입인데요. 충전에 걸리는 최단 시간은 아이플레이 A Pro가 약 6시간, 테클라스트가 약 4시간, 그리고 파이어 HD8은 최대 15W 고속 충전을 지원해서 2시간 30분 정도 만에 완충이 가능했습니다. 배터리 타임과 충전에 소요되는 시간과 관련해서는 파이어 HD8의 압승이었습니다. 와우! 더군다나 파이어는 넷플릭스를 최대 HD 화질까지 재생이 가능한데 중국산 태블릿의 고질적인 문제점, 그러니까 넷플릭스를 최대 SD 화질까지만 지원한 점은 참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비슷한 가격대에서 테클라스트 P80X는 LTE 유심을 꽂아 데이터나 통화 모드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GPS도 내장되어 있어서 차량용 내비로 활용이 가능하게 활용 범위를 조금 더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뭐 파이어 HD는 대신에 조도 센서가 있기 때문에
자동 밝기 조절이 된다는 점은 좋긴 하지만 조도 센서 그리고 LTE GPS 중에 굳이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제 입장에서는 비슷한 가격이라면 LTE GPS가 탑재된 쪽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카메라는 달려있지만 예전 하두리급 정도는 아니겠지만 뭐 스마트폰 화질에 비하면 하두리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화질이니까 카메라 성능은 기대하시면 안 될 듯 하고요. 세 가지 제품을 비교하다 보니 내용이 꽤 길어진 면이 있었는데요. 다각도로 비교를 해본 결과 10인치의 아이플레이 20이 지난번 가성비 태블릿의 승자였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번 아이플레이 8 프로는 가장 떨어진 성능과 실망스러운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최악의 가성비를 보여준 듯하고요. 문제는 파이어 HD8과 테클라스트 P80X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냐인데 전반적으로는 테클라스트 P80X가 앞서긴 했지만 사용 목적에 따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파이어 HD8은 넷플릭스를 최대 HD 화질까지 그리고 가장 선명한 음질의 스피커, 빠른 충전과 긴 배터리 시간을 이용해서 영상을 주로 즐기시는 분들에게 적당한 제품인 것 같고요. 테클라스트 P80X는 넷플릭스를 SD 화질까지만 지원하는 점은 아쉽긴 하지만 셋 중에서는 가장 빠릿한 편이고 GPS와 LTE 유심을 이용해서 차량용 내비로도 넓게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 통신을 활용해서 활용성을 높이고자 하는 분들은 이 테클라스트 제품을 구입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은 영원한 승자는 없다 이고요. 제 영상이 8인치대 가성비 태블릿을 구매하려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어 드렸다면 귀찮으시겠지만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만 홀수로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